네, 지금 사실 21세기에 이런 문명국가에서 무엇을 비판하면 안 되고 또 비난하면 안 되고 동의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도그마 같은 것이 사실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불행한 일입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는 소신을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과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절대적으로 좀 보장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와 관련해서 실제로 차별금지법 논리는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특정 그 선택권이 있는 행위를 반대하는 행위를 사람에 대한 차별로만 몰아서 동성애에 관한 찬성과 지지만 하게 되고 반대 부동의 비난은 금지되면은 사람들은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선택의 권을 침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특정 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찬성과 반대가 반드시 보장돼야 됩니다. 성소수자, 사람에 대한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동성성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판의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지지자가 지지했다고 해서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 역시 반대합니다. 양쪽 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사람들이 검증해서 믿을 만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따라서 동성애행 성행위에 대한 비판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고 비난돼서는 안 되고 법으로도 금지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